이번에는 제가 네. 궁금한 분에 대해서 여쭤볼라 하는데 네. 성은 서씨고요. 여자입니다. 여자. 그리고 뭐 직업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. 배우거든요. 배우? 네. 그리고 생년월일은 1990년 4월 6일이요. 4월 6일? 음력 네. 4월 6일. 잠깐만요. 90년? 배우라고요, 배우? 이분은 지금 활동이 조금 어렵다. 그렇게 나오는데? 좀 무슨 문제가 있었다. 문제가 있었는데, 이분이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. 쉬고 있죠? 모르겠어요. 이분이 네. 지금 조금 막혔어요. 뭘 할, 그냥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, 네. 무언가가 조금 막혔어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집착이 좀 강한 사람이야. 집착이 좀 강하고 집요하다. 이렇게. 그러면, 이번에는 이름을 그냥 알려드릴게요. 얼굴도 보여드리고. 할 테니까 정확히 좀 봐줘보세요. 응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네. 잠깐만요. 이름은 서예지라고 혹시 아세요? 네? 알아요. 네, 이분이에요, 이분. 이분을 봤을 때 이제 얼굴하고 보니까 다 알았으니까. 네. 복귀가 가능할까요, 이분이? 이분이 복귀는 네. 하겠지만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. 나는 연예인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안 됐어. 네. 나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그래 안 됐는데 일단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없어. 근데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차츰차츰 나아져요.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래도 무언가가 또 무슨 그 전에 무슨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. 가스라이팅. 네. 내가 이걸 봤어. 근데 이분은 그런 일이 하나가 누군가한테서 구설수가 떠올라. 떠올란다고요? 응, 구설수. 이 사람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.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들어가긴 되게 힘들어. 주변하고 융화하기 힘들어요. 이 사람은. 그 단독적인 뭐 그런 거.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나? 이 사람 좀 집요하지.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좀 좋지 않지. 어울리기가. 아, 그래요? 응. 나는 그렇게 보여요. 복귀는 하는데 몇 년 더 지나야 된다? 내년부터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네. 올해도 그렇게 평판이 좋을 것 같지는 않나, 나는. 아. 응. 그래서 내가 차츰차츰 좋아져요. 차츰차츰. 옛날만큼 명예라든지 명예를 가질 수 없다? 옛날만큼. 골수. 일단은 이 사람, 그러니까 연예인도 흑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좋아하는 사람 그냥 골수를 좋아하잖아. 네.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. 답이 없다. 예. 네. 근데 지금 골수 팬도 있잖아요. 네. 요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골수 팬도 조금 떨어지겠다. 그렇게 보여요. 한 번 더 문제가 터질 수 있다. 나는 그렇게 보여. 일단 알겠습니다. 얼굴이 예쁜데.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어요. 이거? 아니 이쁘지 않아? 예쁜데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거는 뭐 좀 힘들지. 근데 이 사람 잘 안 바뀌어요. 안 바뀐다? 안 바뀌는 성격. 응. 알겠습니다. 네.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. 응. 나 또 다 얘기했다. 욕 먹는 거 아닌가? 뭐 욕 먹는 거? 이 팬들한테. 선생님들 가스라이팅 한번 당하실래요? 소개시켜드릴까? 아니 그건 아닌데 괜히 내가 욕 먹을까 봐. 괜히 봤다가. 아무튼 끝! 네.